이번 대화록 전문을 살펴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나눈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대목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안 통하는 게 있습니다. 너 왜 자주 안 하냐고, 한국 왜 자주 안 하냐고 따지고. 김정일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있었던 7.4 공동선언 때 우리 민족이 대단히 화해에 넘쳐나서 그걸 크게 기대했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7.4 공동성명 발표 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면 의의가 클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호의적 평가, 앞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나라 없는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 군인이 됐고, 광복을 맞은 조국에서 장교로 임관하여 장군이 되고,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바친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 오래지 않아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한반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도자의 출현은 있었지만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낀 그 찬란한 역사적 운명을 바뀐 새 시대의 지도자가 누구였는가를 결정한다면 나는 단언한다. 후손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시대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의 일생의 기록을 등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박정희는 분명 시대가 불러낸 질곡의 족적에 따라 특출한 기록을 남긴 불세출의 인물이다. 지금부터 특별한 그의 행적을 추적해 본다.
대안학교 2기 동기생이다. 팔운의 배속받아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함께 동거동락한 중국인이다. 우리는 같이 이 민족의 압제를 받는 민족이라는 공통점에서 내심 얽힌 원하는 언제나 마음속 깊이 젊음을 불태우고 있었다. 군관학교 시절 내무정돈이 잘못되어 뺨을 맞고 난 후에는 잘된 생도의 간물을 가보도록 명령을 받곤 하는데 언제나 표본은 박정희 생도다. 거의 친구나 사물함 소의 옷 하나, 양말 한 클레 모두 규정대로 접혀져 반듯하게 보이곤 하였다. 박정희 하고는 항상 우리들의 모범이었다. 그는 일가후 자유운동 시간에는 검도장에 나타나서 체력과 기력을 양성하여 정신통일에 좋다는 이유로 검도를 즐겼다. 휴일에는 말을 빌려 야외로 승마를 즐겨 자주 나갔던 것으로 기억된다. 봄가을 연합대 연습 때는 치안부 대신까지 참여하는데 박정희는 최우수 연습지휘관으로 선발되어 능숙한 지휘 통솔로서 시종적절한 조처와 기민한 행동으로 연습을 대성공으로 이끌어 정교의 인기를 독차지하였다. 공비가 출몰하는 지역은 정치 법률 도덕이 가장 문란한 지역이다. 달도 밝고 별은 드물게 보이는 늦여름 어느 밤이었다. 평천선에서 우국 충정 비밀 해합이 열려 박정희의 초청을 받고 참석했는데 그때 박정희는 여러분, 일본군과 공산 비적은 모두 우리의 적입니다. 언젠가 이들을 소멸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국가 민족의 자유라고는 있을 수 없으며 우리들의 오늘 이 회합은 이런 사면초가의 환경 속에서도 능히 공작의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철저한 항일 반공의 전사이기 때문입니다. 열렬한 박수는 밤하늘을 진동하였다. 밤은 깊어가고 졸음은 점차 감도는데 멀리서 가끔 들려오는 총성에 우리들은 잠을 깨웠다. 바로 팔로군의 행패였다. 그들은 우리들의 동포를 도살하고 있었다. 부대 안에 4명뿐인 조선인 장교 중 한 사람인 박정희가 단장 부관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인 병사를 직접 인솔하여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것일까? 이젠 더 이상 논쟁의 가치도 없지만 박정희 폐매 세력이 독립군 토벌설을 주장하려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만 대중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중국 내부 사정은 어떠하였는가? 장계석의 국민당과
모택동의 공산당이 천하의 명운을 걸고 사상전을 전개하면서도 일본의 침략을 공동 대처하는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일본군 8단은 전쟁 막바지까지 산악지대를 헤매다 종전을 맞는다. 순식간에 만주는 힘의 진공 상태에 놓인다. 소련군, 일본군, 만주군, 장개석군, 모택동군이 어지럽게 뒤엉켜 살벌한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박정희는 어떤 경로로 고국당을 밟았을까? 이미 밝혀진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최초로 극가로 구성해본다. 부대는 해산되고 조선인 장교 3인은 무장해제당한 채 반벽산에서 미륜행을 거쳐 보름 만에 북경에 도착하게 된다. 나는 도중에 미륜행에서 박정희와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조선은 일본의 통치를 30년 받고 오늘 자유를 회복하였으며 무슨 일이 있든지 소련 공산당이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되어, 비록 만주가 현재 소련과 공산당에 점령되어 통과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먼저 북경에 가서 귀국할 방도를 모색할 것이오. 형, 생명은 귀하다 하더라도 자유보다 더 귀할 수 없어. 일본은 망하고 우리들의 국가는 다 같이 자유를 회복하였어. 그러나 공산당은 세계 평화와 자유의 최대 장애물이오. 우리는 이젠 헤어지오. 내가 기념될 만한 것을 드릴 것이 없어. 중국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부를 때 통상 조샤라 하오. 이 한 클레 구두는 나를 따라 전쟁터를 누볐소. 이것을 기념으로 남겨두시오. 눈물이 비쳤다. 우리는 손을 꼭 쥐고 어깨를 두드리며 서로 조군이하여 한번 분투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북경으로 모여든 귀국 장병의 병력 조직화를 위해 최용덕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조선인 장병을 모집한다. 장제서 군대에 근무했던 군인, 모택동 팔로군에 속해 있는 조선인 병사, 일본 관동군에 근무한 군인, 만주군에 근무한 군인, 학병으로 전선에 참가했던 학도병이다. 조선의 독립, 비록 강대국이 얻어준 해방이지만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갈고 닦고 온 꿈을 조국을 위해 펼치며 일하고 싶은 갈망에 설레했다. 순식간에 장병이 200명이나 몰리게 되자 평진대대 편성이 시급하였다. 광복군 북병 판사처에서 간부진이 내려와 박정희에게 말한다. 평진대대 대대장을 맡아서 지휘해 주시오 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상관인 신은준 상의를 거론하며 대대장직을 사양한다. 그리하여 조직은 다음과 같이 완료되었다. 총사령관 최용덕, 대대장 신은준, 제1중대장 이주일, 제2중대장 박정희, 제3중대장 윤영구, 정훈관 정필선. 임시정부의 이 계획은 현실성 없고 허망하기 그지없는 일로 되어버렸다. 미 군정이나 소련 점령 당국은 개인 자격 외 단체의 환국은 일절 용인하지 않았었다. 광복군 입성이란 말의 의미도 흐려지고 언제 귀국할지 기약도 없는 상황 속에서 200명의 급식 조달 문제가 가장 시급했는데 박정희와 간부들이 이를 떠안게 되었다. 신은주는 거의 회고록에서 양식을 국을 하다시피 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이 시절 박정희는 노래 하나를 작사 작곡하여 부르곤 했는데
50년이 지난 요즘도 기억난다고 회고한다. 저 박강다리에 소금국만 먹어도 광복군 정신만은 씩씩하게 넘쳐 흐른다. 낡은 결혼식 사진 한 장을 어렵게 찾아냈다. 광복군 군의관 은좌한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석한 박정희의 모습이다. 뒷면의 태극기가 선명하다. 1945년 12월 8일 북경 은호교회에서 치른 이 장면이 박정희 귀국 행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다. 굶어가며 귀국선만 기다려야 했고 광복군이란 의욕에 찬 이름도 후월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임시정부의 지원도 없고 안전한 귀국을 위해 규율만 지켜야 하는 집단에 불과했다. 결국 9개월 동안 허송세월만 보내다 귀국하게 되었으니 박정희로서는 사회 적응이 그만큼 늦은 셈이 되어버렸다. 해방 이듬해 1946년 5월 니 해군 수송선 편으로 6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귀향한다. 귀국선에는 500여 명의 조선인이 타고 있었다. 이들 귀한 인파 속에는 만주에서 사업을 하다 귀국하는 박정희와 동갑 나인 교보생명 창업자 신용호 씨도 끼어 있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텐진에서 부산까지 오는 15일간 추운 겨울바다와 선실도 없는 갑판 위에서 태반이 굶은 동포들은 혹시만 멀미해도 토해낼 것이 없었다. 갑판 위에서 계급장을 뗀 군복 차림에 다소 길어 보이는 군도를 허리에 차고 있는 한 사나이에게 눈길이 쏠렸다. 하루 종일 같은 장소에서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은 채 상념에 잠긴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그는 아무개로 육군 중위로 복무하다가 종전을 맞았다고 대답했다. 인상적인 이 사나이가 먼 훗날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부산항에 도착했다. 때마침 코레라가 창궐했고 부두에는 거지애들이 멀떼처럼 몰려와 코묻은 손을 내밀었다. 일본 기국선에서 내린 은어젤 동포는 아 여기 잘못 왔구나 하고 탄식한다. 기차가는 난장판이다. 유리창은 다 깨지고 의자는 망가진 데다 서로 자리 다툼에 아수라장이다. 밀양역에서 일가족이 짐 보따리를 담고 탄다.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 만주로 간다고 한다. 길이 막혔는데 거긴 왜 가느냐 하니 여기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 예전에 살던 만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이게 해방된 조국의 모습인가? 부산항에 도착했으나 상륙도 쉽지 않았다. 전염병이 만연하여 방역조치를 하느라 선상에서 봄날을 다 지내고 5월 25일 조국당을 밟고 서자 이제는 인체 전부가 병병병을이라도 되듯 소독을 해댔다. 밀가루 바다에서 헤엄치고 나온 몰골로 귀국 인파들은 기차 진칸에 빽빽이 실려 서울로 수송되었다. 그리고 장춘단에 새끼줄을 쳐서 집어넣어진 채 한 달 동안 죽지 않은 사람만 집에 갈 수 있었다.
박정희는 자신과 운명의 울타리를 엮을 김재규의 손목을 잡고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함께 입교하게 된다. 박정희의 경우 해방 1년 뒤 늦은 귀국인데다 나이도 많았다. 만주공관학교나 일본 육사 후배 중에는 국내로 먼저 귀국하여 군사영화학교나 경비사관학교 1기를 졸업해서 벌써 장교로 임관한 자도 있었다. 게다가 자신은 육사과정을 밟은 장교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한데 일본군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했던 군인들도 일찌감치 장교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이처럼 출발부터 늦은 진급 때문에 박정희는 17년 군생활 내내 뼈저린 계급 서열의 비정함을 감수해야만 해. 소위로 진급한 박정희는 조선경비대대 제8연대에 배속되어 38성 경비 업무를 맡게 된다. 제8연대 작전참모대리로 배직되었을 때 대위가 맡아야 할 작전지휘를 소위 박정희가 직접 통솔, 연대 장교단 특별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가 주도한 일주일간의 장교단 교육 내용은 각계 전투, 수류탄 교육, 분대 및 소대 단위의 전투 훈련이었다. 당시 박정희 소위가 작성한 교환이 한국전쟁사 해방과 건군 제1군 교육훈련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공로로 소위에서 중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위로 진급하여 조선경비사관학교 중대장이 되어 사관 생도에게 전술학을 강의한다.
구살생으로 살아남은 그가 현능에서 파면되었지만 문간의 지위로 육군본부 정보 분야에 다시 근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재능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결코 버릴 수 없는 제목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때 박정희는 혁명 동지이자 조카 사이인 김종필과 운명적 인맥을 맺게 된다. 나를 괴롭혔던 군사 재판과 수금 생활, 어머니의 죽음, 현역 파면과 복귀, 전쟁 발발, 한 줄기 사랑의 빛, 그것은 지옥과 천국을 오간 문이었다. 박정희 중령은 대구시 천주교 성당에서 유경수와 결혼식을 올린다. 전선은 아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신원 5일 만에 강원도 평창으로 이동. 중동부 전선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 금성 충무무공 훈장을 받는다. 그는 이 시기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다. 영동지방 동부전선에 몰려온 중공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연일 피나는 전투를 전개하였다.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인근부대가 포위되자 이를 구출하고 적을 경멸하는데 또 한 번 빛나는 전공을 세웠다.
내가 정권을 인수했을 때 마치 불난 도둑맞은 폐가를 인수하였구나. 쓸쓸한 황야 가운데서 초라한 초가집을 터전으로 하여 젖는 새로운 살림을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내 솔직한 심경이었다. 지금 이 나라는 미국의 원조로 의존한다. 독립된 국가이면서 미국의 발언권은 52%이고 한국의 실가치는 48%뿐이다. 내일이라도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정부는 당장 문을 닫게 된다. 우리는 무슨 대비를 강구할 것인가? 이러고도 우리는 과연 독립된 자유, 민주주의 주권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자주경제를 확립하고 내 살림을 내가 맡아 해나가는 수원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어서 한두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고 박 대통령은 의장대를 서열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방독은 양국의 우호 정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을 말했습니다. 환영식에 이어서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든 이곳 교포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박 대통령은 400명의 경찰과 15대의 모터사이클의 경호를 받으며 리브케 대통령과 동승 숙소인 오프 호텔로 향했습니다. 다음날인 9일 박 대통령은 베르나르트 독일 수상과 회담했는데 이번 방북 중 가장 중요한 이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공산진영에 대한 평화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에르하르트 수상은 한국의 경제 자립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생하자. 10년만 참자. 이러고 나면 우리는 라인강의 기적도 부를 것이 없다. 남이 다 이룩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우리가 이룩하려는 경제재건의 기회는 이 기회밖에 없는 것이다. 새는 달았을 때 때린다. 이 경제재건의 기운이 달았을 때 우리는 해물을 들어야 한다. 1960 рік. Економіка перебуває у катастрофічному стані. Один з основних товарів на експорт – перуки. Щоб хоч якось заробити, корейці масово здають своє волосся. Завдяки реформам Пак Чон Хі лише за 10 років було збудовано економіку, повністю орієнтовану на експорт. Сьогодні Південна Корея – одна з найпотужніших економік. Шостий експортер у світі. Справжній азійський тигр. Вони змогли, і ми зможемо. Федерація роботодавців України. Рішення є.
나는 꿈나무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훗날 박정희 소년처럼 큰 열매로 꿈이 자라기를 고대하며 박정희는 천재였다를 이 학생에게 올립니다.